네, 안녕하세요. 이제 우리 강의의 거의 마지막 부분까지 왔습니다. 우리 18강이랑 19강을 이제 끝으로 종강을 하게 될 건데요. 남은 강의는 제너레이티브 모델이라고 하는 좀큰또 하나의 새로운 주제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에 사실 많은 학생들이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프로포절 처음에 받았을 때 보면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써가지고 뭔가 해보겠다 하는 그 프로포절들이 많았고, 실제로 채택이 돼서 진행되고 있는 주제들도 많은데, 이거를 좀 마지막에 강의하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좀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서, 마지막에 좀 많은 내용을 넣어보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머신러닝 수업 뭐 들으실 때 다들 한 번씩은 보셨을 거예요. 슈퍼바이스 러닝이 있고, 언슈퍼바이스 러닝이 있다. 이런 얘기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슈퍼바이스 러닝은 레이블이 있는 거고,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은 레이블이 없는 거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큰 차이죠. 보면 X는 데이터예요. 데이터라는 거는 뭐 이미지일 수도 있고 어떤 문장일 수도 있고 비디오일 수도 있고 그런 객체고요. 걔네들에 대한 어떤 우리가 원하는 답, 이게 이제 클래스를 표현하는 걸 수도 있고 뭐 어떤 형태로든 될수 있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이 레이블로 매핑해 주는 게 슈퍼바이즈드 러닝이에요. 다르게 얘기하면 슈퍼바이즈 러닝은 펑셔널 어프록시메이션이다 라고까지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결국 이 매핑을 구성하는 어떤 펑션을 우리가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프록시메이션을 하는 거죠. 뭐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리그레션이나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은 다 슈퍼바이즈 러닝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명시적으로 사람들이 정말 레이블링을 하는 케이스도 있었고, 아니면 그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라 그래서 데이터에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했던 경우도 있었고, 뭐 그랬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언슈퍼바이즈 러닝을 다뤄볼 거예요. 이거는 데이터가 그냥 수집만 돼 있어요. 이미지만 뭐 수백억 개를 모아놨다거나, 비디오를 막 백만 개를 모아놨다. 이걸 가지고 뭔가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펑션 어프록시메이션을 할게 없죠. y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데이터의 어떤 히든 스트럭처를 학습을 해가지고, 그걸 활용해서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만이 이 언슈퍼바이즈 러닝의 목표가 되겠고요. 뭐 클러스터링이나 디멘전 리덕션이나 뭐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들은 우리가 수업에서 직접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우리는 이제 이미지랑 비디오에 좀 특화되어 있는 제너레이티브 모델링을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트레이닝 데이터가 주어져 있을 때 제너레이티브 모델링이라는 건 뭐냐면, 그 데이터가 우리가 그냥 세상에 존재하는 이미지 셋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마구잡이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어떤 신만이 아는 어떤 분포가 있고, 이 분포로부터 샘플링을 해낸 것이다 라는 과정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픽셀들을 아무렇게나 나열한다고 그게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존재할 수 있는 224 바이 224 이미지는 그 256개 값이 다 인디펜던트하게 바뀔 수 있는 모든 경우에,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모든 경우가 전체 셋이라면, 그 중에 사람이 보기에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이미지는 사실 되게 극소수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나온 어떤 프로빌리티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게 존재하고, 거기서 우리가 이 데이터가 관찰돼서 있는 거다라는 가정하에, 그럼 역으로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 디스트리뷰션을 한번 역으로 추정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PX가 나오게 되면, 거기서부터 새로 샘플링을 또 다시 하면은 우리가 그럴듯하다고 생각하는 이미지가 나오지 않겠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익스플리시트하게 이 PX를 정말 식으로 만들어내는 방식도 있고요. 아니면 PX가 뭔지를 우리가 학습하지는 않고 그냥 내부 모델 어딘가에서 추정만 하는데, 그거를 실제로 아웃풋을 내는 건 아니고 걔를 이용해가지고 다른 이그젬플들만 만들어내는 그런 모델도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다볼 거고요. 이걸 왜 하느냐? 뭐, 언슈퍼바이즈 러닝을 왜 하는지는 언슈퍼바이즈 러닝 처음 배우실 때 아마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이제 요 이미지랑 비디오 쪽에서를 좀더 집중해서 얘기를 하면은, 제너레이티브 모델 왜 하냐면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좀 진짜 같은 샘플들을 만들고 싶을 때, 특히 이거를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로 사용을 하고 싶을 때, 또뭐 이렇게 요즘은 이런 집안에 그 가구 배치되어 있는 이런 사진들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고, 사람 얼굴도 정말 사진같이 만들어낼 수가 있는 이런 기술이 만들어졌는데요. 이런 거 하는 데도 사용이 되고, 그다음에 데이터가 이미 있더라도 그 퀄리티를 좀 높이고 싶을 때도 많이 사용이 돼요. 뭐 슈퍼 레졸루션이라는 거는 해상도를 높이는 작업이에요. 여러분들이
320, 240짜리 그 옛날에 찍은 뭐그 하두리 사진 같은 게 있을 때 그거를 지금 DSLR로 찍은 진짜 4K 막 이런 큰 걸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슈퍼 레졸루션을 할 수가 있고요. 또는 흑백 사진, 더 옛날 막그 1900년대 초반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찍은 사진들의 색깔을 입히는 이런 연구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는 이제 그 피처를 학습하기 위해서도 많이 사용을 해요. 이건 이제 슈퍼바이즈 러닝에 사용하기 위해서인데 그 슈퍼바이즈 러닝에서는 레이블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레이블을 이용을 해가지고 컴보넨트 같은 걸 학습을 시켜주면 중간에 임베딩이 이렇게 나왔었죠. 근데 그거를 못하니까 이런 이미지만 이렇게 막 있는 경우에 얘네들을 가지고 어떻게든 이 제너리티 모델 학습을 해주면은 임베딩이 또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얘네들의 리프레젠테이션 벡터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조금 와닿지가 않을 수 있는데 이 수업 진행하면서 나중에 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피처를 뽑아서 그 슈퍼바이즈 러닝에 사용하기 위해서도 사용이 되고요. 또는 이제 되게 고차원적인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도 사용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고, 이게 이제 어떤 물리 법칙 같은 걸 발견하고 이런 데도 머신러닝을 응용을 하는데, 뭐한 가지 예로는 그 어떤 분자 구조 같은 걸 예측한다고 하면은 분자 구조를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적인 지식을 이용해서 뭐 시뮬레이션을 하고 이러는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연역적인 추리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머신러닝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그냥 골만 정해주고 분자들을 막 섞어가지고 얘네들이 그 에너지 상태가 가장 낮게 가도록 알아서 변형을 하게 한 다음에 그게 어떤 안정적인 상태에 딱 됐으면은 이제 그때 왜 그렇게 됐는지를 역으로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새로운 법칙을 발견하려고 하는 시도들도 있어요. 그런 데서도 사용이 되고요. 뭐그 밑에 있는 예,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뭐 로봇이나 이런 RL, 그 리인포스먼트 러닝 또는 강화학습이라고 하는데 이런 쪽 수업을 혹시 들어보시면은 그 이런 얘기들을 조금 더 자세히 깊이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제너레티브 모델은 뭐 이렇게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이 덴시티를 PX를 직접 그 모델을 만드는 게 있고 안 만드는 게 있고 만드는 경우에는 그 덴시티 펑션이 트랙터블한 경우가 있고 또는 안 돼서 어프록시메이트하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이건 그냥 참고 삼아 보시라고 넣어놨고요. 우리 요 18강에서는 이 픽셀 RNN, 픽셀 CNN이라는 거랑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라는 거를 공부를 할 거고요. 마지막 19강에서는 이제 제너레이티브 어드버서리얼 네트워크, 그래서 GAN이라고 하는 요즘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를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시간이 많이 안 남아서 시작하기가 조금 애매하네요. 픽셀 RNN, CNN부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 질문 있으신 분들은 해주시기 바랍니다.